3단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단계가 있어요? 열정기. 네, 열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권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울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보면 개강할 때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번 학기 내가 치매 재활 과정 열심히 해볼 거야! 치매 박사 돼볼 거야! 하다가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또 이렇게 결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좀 늦는 분도 계시고 그 열정이시고요. 아 오늘 뭐 그 인간 만나러 가야 돼? 막 이러다가 또 친구들이 유혹하잖아요. 뭐 산악회에서 유혹하고 여기저기 유혹하면 또 거기에 또 휘둘러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열정기에서 권태기로 간다는 거죠. 권태기. 권태기로 가서 이제 회의를 느끼다가 그게 계속되면은 우울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울기로 가면 안 되죠? 네, 성숙기로 가야죠. 공자가 70세에 득도를 했대요. 득도를 했대요. 어느 정도로 득도를 했냐면 자기 욕심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법도에. 욕심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네. 욕심이 보통 욕심껏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화가 난다도. 그런데 욕심 막도 욕심 뻔했는데 흐트러짐이 없고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학기 권태기로 가지 말고 성숙기로 가야 되죠. 네. 성숙기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박수를 친 길이만큼 오래 산대요. 박수를 길게 치면 오래 길게 살고 짧게 치면 짧게 살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손바닥 안에 오장육부가 다 연결이 된다고 그러죠? 다 장을 시키잖아요. 치매도 안 걸려요. 박수를 안 까고만. 저는 월화수목금토 계속 박수 칩니다. 네. 심지어는 뭐 일요일 교회 가서 또 박수를 치야 치고 월화수목금토 일일까지 박수를 쳐요. 박수를. 그래서 우리는 웃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웃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웃어 넘길 수가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어 넘겨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왜 안 따라해요? 왜? 그럴 수 있어. 아마 그 친구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야. 네, 웃어 넘길 수 있어야 돼. 웃어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김정욱 강사 그런 얘기 했죠. 이 또한 지나가요. 그 솔로몬에 나온 얘기예요.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에 그 사표가 되는 글귀를 하나 적어와라.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글귀가 많이 있었죠. 생각나는 글귀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또 생각나는 글귀 아무거나 뭐 속담도 좋고. 하면 안 된다. 아, 네. 아 글쎄 갑자기 자 하면 또 아무거나 자 하면 네? 네? 감사하자. 감사하자. 배신장도 맞으면 낫다. 네? 뭐, 사랑하자. 사랑하자. 네, 또 속담 생각나는 거. 속담 생각나는 거 보세요. 네? 속담 생각나는 거. 속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없어요? 가와만사성. 가와만사성 그래도 어, 생각나는 거. 네. 이렇게 속담 생각나는 거. 낙목고 기억자를 모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배트장도 만들면 낫다. 토트리 키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근데 그 신하가 아무리 고민해도 안 나와가지고 네. 근데 어디를 갔더니 그 누가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세월이. 네, 송대관이가 처음 불러가지고 뜬 노래가 뭐예요? 데뷔곡.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 알고 있죠, 지금까지.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약이랍니다. 이 노래로 히트를 쳤어요, 처음에. 네,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약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 겪었,
있던 그 순간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네. 2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때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운전하고도 막 울고 돌아다니고 운전대 잡다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운전대도 막 내려서 막 울었어요. 너무너무. 근데 그 정말 망극했던 마음도 간사해가지고 세월이 가니까 열버져가지고 지금 웃고 살고 있잖아. 이렇게 또 웃고 살고 있어요. 세월이 약이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높이 올라간 사람도 어때요? 내려와야 돼. 대통령도 돼요. 5년 지나면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돼요. 아무리 인기 가수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또 언젠가는 시간 지나면 또 극복이 된다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경기를 반지에 새겨가지고 솔로몬한테 바쳤대요. 그래가지고 큰 상을 내렸대요. 그게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예, 솔로몬의 반지. 예, 나오는 솔로몬의 반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으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웃음. 벌써 까먹었어요. 벌써. 웃음. 웃음으로 무장해야 되죠.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웃는 시간이죠. 자,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꽃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야. 제일 아름다운 꽃이야. 웃음꽃이야. 웃음꽃. 우리는 웃음꽃이 되어야 돼요. 네, 웃음꽃. 우리가 웃음을 찾고 또 세상 저 웃음을 잃어버리고 떠도는 중생들을 네, 구출해야 되겠죠? 네. 웃음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죠?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